임백천인 제가 줘갖고 지금 임백천이가 제가 부곡을 줘서 이렇게 편곡해서 불렀는데 그 하나는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노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커피송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커피를 얼만큼 좋아했으면 커피송이라는 걸 만들었겠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 커피송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이 커피 회사에서 이걸 듣고 사갔으면 그래갖고 제가 붕소커피 뭐 또 네스커피 또 남양 그쪽에 컨택을 했는데 이미 그쪽이 누구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저기 그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네? 김연아. 김연아하고 그러니까 그 계약이 다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김연아가 툭 나오면서 이 노래 커피송을 부르고 나오면 대박일 텐데 근데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커피에서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임백천이를 줘갖고 임백천이가 그걸 이제 많이 불러 다녀요. 그래서 어저께도 전화 왔는데 저한테 네, 지금 요새 많이 불러갖고 이게 지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 커피를 좋아해서 이 커피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천원 언제 커피회사에서 너한테 그래도 넌 유명한 MC고 그리고 그래도 너한테 연락해서 이 커피송이 뭐 CF 혹은 뭐 CM송으로 채택되게 되면 그래도 너는 1억 받을 거 아니냐 그럼 5천만 원 4대 6으로 하면 안 될까 4대 6 그래서 내가 6? 원래 한마음 임백천 씨가 한마음으로 처음에 데뷔했잖아요. 한마음. 한마음이요? 예. 한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은 하나요. 내 뜻도 하나요. 임백천 노래. 그렇죠. 임백천이 예, 옛날에. 예, 옛날에. 예, 예. 그래서 많이 했죠. 어때 가시 우리가 이제 하여튼 좋죠.
임백천이가 요새 매일 부르고 다녀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임백천이가 한 1억 받아갖고 5천 원씩 못 받으면 제가 여기 와서 골든벨 한 번 부릅니다. 아하하하. 예, 예, 예. 여기 입장하시는 분들 골든벨 알죠? 예. 매일 다 골든벨부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이신 사업하세요? 나 폭이 좀 넓어요. 골든벨 하나 사놨어요. 수윤아 재밌나? 어? 수윤아 재밌나? 수윤아 재밌나?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보통 카프라는 건 아시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5번선, 4번선, 3번선만 아, 오케이. 예, 예, 예.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밥들라지라는 가수의 불륜인도 불러주셨죠. 제가 밥들라는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품종이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남기문 해보시죠.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볼 때 얼굴 표정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다들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 음악 드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악하는 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음악을 즐기시러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혹시 카페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왔습니다. 엄마 하는데 처음 왔습니다. 뭔가 잘못하신 게 많은데. 예. 오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요. 예. 여기 그동안 안 오셨다면? 예. 예, 앞으로 자주 옵니다. 네. 예, 안 오려고. 자주 올라오고. 예.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예, 몰랐습니다.
나오니까 나도 설마 나한테 누굴 줄 모르겠네. 생각나면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도 모르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쁘네, 이쁘네요. 네. 예, 이뻐요. 부탁지기 때문에 이걸 잘.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지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악보 드린 거, 예. 두 곡을 같이 이렇게 노래하고, 예. 뭐. 제가 먼저 그 미스터 방고라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그 미스터 방고를 노래 작곡했던 동기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외국에, 돈 맥클린이라고 있죠. 돈 맥클린이 뭘 불렀냐면 스타리 스타리 나이트 네. 그 방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미술을 갖고 있나? 그리고 서울에서 미술 전시회고 인사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미술을 진짜, 진짜. 그래서 야 우리나라 사람 우리 생각보다 제가 생각보다 미술을 아 나름이네. 미술 작품을 구경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갖고 또 집에 가서 그거 봤다는 얘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고 자기 삶에서 여유를 받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또 광고 미술 광고 노래 하나 스타리 스타리 나이 그런 것처럼 있어야겠다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방고의 전기의 목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들 그 별이 빛난 밤에 그 그림은 누구나 다 아시죠? 네. 그렇죠.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또 빛나는 별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방고가 요양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밤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림을 그린 거는 아침에 그릴 때 오전에 오전에 그린데 방고가 전날 밤에 너무나 그 하늘이 좋아갖고 그 하늘 본 그림을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게 요즘 여름 때 됐을 때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방고 그림에 보면 별 있고 구름 있고 하늘 있고 달 있고 그렇잖아요. 또 뭐 하나 있어요? 별이 쏟아지는 네? 별이 쏟아지는 거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면 긴 나 앞에 긴 나무 하나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거기 없었어요. 광고가 외화원에 있을 때 앞에 그리운데 자기가 사이프러스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그 그림에다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기를 읽고 뭐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내가 이걸 작곡하려면 좀 많이 알아야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작곡하면서 이제는 인사동에서 한국에서 갤러리에서 광고 전시하는 이거 불러도 한국 노래, 방고 노래 하나 불러도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글을 읽는 중에 방고가 죽기 전에 요양원에서 누구한테 편지를 많이 썼냐면 동생한테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태호, 동생 태호한테 편지 쓰면서 뭐라 하냐면 야,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를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여러분 자기를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꼭 소크라테스 너를 알라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자기를 안 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든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자신을 그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생각하게 내 자신을 그린다고 그러지만 난 노래를 하지만 내가 밥 딜란 노래를 부르든 내가 작곡한 거 부르든 결국은 내 자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영미 씨가 뭐 누구 노래 불러도 결국 영미 씨 자신을 노래하는 거고 그걸 커버하더라도 그래서 방고 내 자기 자신을 그린다는 게 자화상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면서 그걸 가사로 써서 이번에 이제 7월달에 녹음하기 전에 이
일반한테는 처음 공개한 겁니다. 아, 예. 일반인은 처음 공개한 겁니다. 미스터 방고.
방송에서 이제 곧 들으실 거예요. 아, 예. 우리 제가 그 한 곡 더 드렸는데. 안 옮기. 나 악보 한 번만 찍어요. 이 노래는 아까 듣더니 우리 영미 씨가 자기가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노래는 제가 그 시인의 노래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저기 곡을 많이 붙이는데 제가 정현종 시인의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의 노래에 섬이라는 걸 붙였었고 근데 이거는 제목만 듣고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여러분들 가사를 시를 보시면 방문객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게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근데 참 뭐 친구든 부인이든 뭐 남편이든 누구든 나한테 온다는 건 그냥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알기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거야. 또 사람이 약하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한테 부서지지 않은 사람 없는데 정현정 시인도 부서지기 쉬운 인간은 부서지지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어. 나도 부서졌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지. 많이 아픈다. 전영미. 영미여서 또 보네. 어? 맞네, 기원했네. 아. 아, 오늘 난 영미 있는 줄 몰랐잖아. 아, 참네. 나 솔직히 뭘 몰랐다고.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이 자리들이 좀 자주 있어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재현 선생님 그 음악을 듣고 있자니 정말 변화무쌍한 기타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예. 네, 기타 소리 자체가 어떤 때는 클래식 기타 소리가 났다가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났다가 부드러웠다가 날카로웠다가 예, 컸다가 좀 뭐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다가 예, 기타에서 저런 변화무쌍한 소리를 참 느끼기가 힘든데 정말 고수시다 라는 생각을 했고 노래들을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저는 존 레논이 떠올랐어요. 예, 노벨 평화상 받았던 우리 유재현 선생님께서 밥 딜런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노래 한 곡 한 곡에서 평화를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요. 좋은 내용을 두 번 죽이시네. 근데 그냥 그 의미가 그냥 아 그 평화를 노래했던 그 제가 외국 가수에 약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노래했던 그분의 노래가 그냥 매칭이 됐어요. 아 정말 평화를 노래하고 삶을 노래하는 그런 그 노래 가사말들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방문객이라는 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정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끼는 그런 그 시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였는데 시를 써 이게 노래를 만들었대서 제가 하루 종일 지났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슬 저 이거 부르고 싶어요. 제가 불러도 되죠. 그래서 제가 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런 유재현 선생님의 이런 큰 콘서트에 예, 게스트로 초대받게 되어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무대를 잘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예, 그냥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마중이라는 노래로 선생님 마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널 잃은 손가락
제가 아까 시도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경북에 있는 시올림 콘서트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시노래를 좀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유기현 선생님의 노래가 시를 참 많이 담고 시를 많이 노래하고 있어서 저도 시노래 한 곡 준비해 봤습니다. 백창호 님이 시를 쓰셨죠? 그리고 본인이 작곡도 하셨어요. 노래는 김강성 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사랑이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너무 조용한 노래만 좀 해서 그 조금 빠른 노래 그 노래보다 조금 빠른 노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예린님의 노래입니다. 1994년에 만들어진 노래고요. 네, 포플러 나무 아래 아시죠? 예. 압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다 됩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아나?
보내 가서 그래. 아득히 먼 곳 있는 노래 두 곡. 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혜란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갑작스레 게스트로 노래 부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에 언니는 너무 옷고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많이 걸걸한 상태라서 아, 너무하네요. 좀 목소리가 매력있죠? 네, 매력이 있어. 해보겠습니다. 다름의 매력이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나
이 노래를 들어붙여야 되네. 아, 오늘, 응? 내가 드럼 받기가 좀 늦어졌다. 야, 이거 녹화하면 안 된다, 이거. 아직까지 녹화하고. 이건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또 하말랐다.
흥겨운 노래는 아니지만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씩 올려볼게요.
제가 쓰는 하모니카가 12개로 되어 있어요. 키마다 C는 C, B는 D. 할아버지가 보는 이렇게 그 예, 저 크로마틱 말고. 그래서 노래가 바뀔 때마다 하모니카를 바꿔야 되는데 주로 이러는 건 여러분이 아까 내가 그랬던 밥 딜런이라든가 제임스 터라든가 닐 영이라든가 뭐 사이먼 앤 가프 거리라든가
제가 기타 배울 때는 요체처럼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외울 걸 듣고 그걸 그대로 따서 하는 게 가장 최상의 공부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잘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월간 팝송도 있었고 그 외국에서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그 악보들이 이렇게 책에 묶여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광 출판사, 삼익 출판사에서 일을 많이 그 사람들이 제가 정확히 따니까 외국에서 노래가 나오면 예스케에서 노래가 나오면 저 빨리 연락 와서 이거 악보 좀 만들어 달라고 한국의 악보도 그 외국도 그런데 제가 그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그 저기 뭐야 에릭 클랩톤의 티얼스 헤븐 같은 거 그거 한국에 나왔을 때 한국에 악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주었는데 참 그 사장이 저한테 이제 보너스도 주고 그랬는데 그 많은 돈을 받고 만들어 준 거 아니지만 백곡이면 백곡 밤새가면서 막 그랬는데 티얼스 헤븐 같은 걸 에릭 클랩톤하고 똑같이 제가 만들어 줘갖고 놀랐어요. 사장님 어떻게 그 원본 악보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봤는데 어떠? 네. 이렇게 해서 네. 같이
제 노래도 일곱 곡이 검열을 당해서 나오신 노래였어요. 던져진 동전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난 살았다 하는데 사회 질서 맞춰서 살아야지 던져진 동전처럼 살면 되겠나. 그래갖고 제가 그때 노래를 일곱 곡이나 다 만들어뒀는데 못하고 노래하지 않고 제가 스튜디오 들어가서 세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그 포크 가수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자랑이 아니라 옛날엔 제가 기타 치지 않으면 음반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정태춘 좋아하시지만 정태춘 노래 100곡 중에 99곡이 다 제가 기타 치고 시인의 마을도 태춘이가 기타 못 쳐요. 예. 촛불도 기타 못 치고 내가 다 치고 편곡하고 다 해서 애들 해주는 거예요. 요즘 여기 왔던 지금 임지훈이 임지훈 노래도 제가 다 기타 하모니카 그리고 하모니카를 지가 이제 저기 콘서트 하면 해야 되니까 내가 네 콘서트 때 하모니카 불어줘야 되냐? 그래서 하모니카 저한테 배우기 시작하고 사랑과 평화 한번 리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자살행위 방지도 안 해도 또 멈추다. 아 맞아요. 던져진 동전 굴러가듯이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듯이 내 혼자 이래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부르는 적이 23살 때가 있어요. 23살 때 맞게 모르는데 철없을 때. 근데 이것도 금지도 안 했어요. 한 손엔 나중에 나오고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도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냈지만 한 손엔 기타 들고 한 손은 주머니에 걸어 걸어 가면 사람들 나를 건달이라고 부르지만 난 그래갖고 건달에서 잘렸고 또 그녀는 보고 싶고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녀는 보고 싶고 주머니 텅 비었는데 만날 때까지 걸어서 찾아가 볼까 그랬는데 이 돈 없는 한국을 표현한다 그래갖고 또 금지다 제가 읽었고 아 그렇군요. 다 옛날에 다 금지당했었죠. 제가 23살 때가 여기 가서 가사라도 있나 이제 버렸는데 제가 옛날에 저런 노래도 불렀었죠. 제가 부르지는 않았는데 제가 세부엉이라고 있어요. 압니다. 세부엉이라는 예, 사람이 꼬꼬로 꼬꼬로 예, 압니다. 꼬꼬로 사랑 제가 작곡해서 저는 꼬꼬, 안 부르고 꼬꼬로 사랑 사랑하는 그대요. 예, 꼬꼬로 사랑입니다. 떠난다고 말하니 꼬꼬로 사랑. 예, 예. 이거 제가 작곡해서 아. 그 사장님이 야 이거 네가 부르는 것도 세봉이가 부르겠다고 합니다.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아,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것도 예. 제가 만든 것도 세봉이는 남자 세봉. 예, 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리신. 23살 때가 될까 모르겠네요. 꼬꼬로 꼬꼬로 하니 안 안다. 우리 시녀들 한 손엔 기타 들고 한 손은 주머니에 걸어 걸어가며 친구들 날 보고 건달이라 말하지만 난 노예와 사랑이 그때 못 들었네요. 이제 제가 8시 시작해서 이제 90분을 넘으면 지배해주거든요. 콘서트에게. 그래서 90분을 딱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간에 우리 헤라 선생님 이 손톱 바짝바짝 하는 거 헤라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하려고 배우고까지 했는데 이쁩니다. 아 이뻐요. 왜냐면 손톱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앞으로 오라버니 이거 올라가서 연주하는 전에 손톱 깨끗이 이렇게 아 오늘 연주가 제 평소보다 괜찮았어요. 네. 손톱 때문에. 헤라 선생님 인사. 우리 여기 네일 빈이라고 해서 BIN. 네. 네일 빈 찾으셔서 멤버십도 모집합니다. 지금 이 다 시간 다 됐죠? 대표님. 네, 몇 시죠? 45분?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들려드린 그 저기 그
정현종 시인의 방문계, 그 전에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곡을 제가 작곡했어요. 근데 섬이라는 곡은 가사가 너무 짧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가사로 노래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는데 17자예요. 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멋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셨어요? 다 아시는구나. 그 짧은 가사인데 시인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럼 그 섬에 가. 이 사람은 섬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 노래를 만들었죠. 우리 우리들 사이에 섬이 있어. 내가 그 관계의 섬인데, 근데 그 섬에 가서 가고 싶어. 그 섬이 우리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그 섬이 우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 곡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흔히 떼창이라고 그랬죠. 네, 떼창. 떼창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아는 걸 해주소. 아는 걸 따라, 해주소. 예, 따라 해주소. 근데 한 사람이 모른다고 취소.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김밥 드셨답니다. 김밥. 하나 둘 셋 이 밤이
했습니다 지금. 네. 예, 허벅지 불나겠다고요. 불. 네? 허벅지가 불나겠다고요 지금. 너무 많이 떠들게 예. 너무 많이 떠들게 가지고 지금. 완전 엄마 이치해 가지고 내 허벅지 불나겠어요. 아우 또. 이따가 좀 어렵게 얘기해. 마지막 곡을 사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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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앵콜을 들어야 안동까지 그 본조법 없어요. 우리 안동, 예, 예 우리 안동서 하거든요. 안동서 먼저 먹고 가야지. 본전을 뽑겠다는 말은 제가 예. 그 관계를 떠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본전은 아까 이미 잡고. 노래 제목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전 원전을 뽑을 때 노래 가사 제목으로 제목 원전을 뽑자 원전을 원전을 뽑을 때까지 이런 가사로 만들어 볼까요 한번? 제가 아침 이슬 부르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정서적으로 느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럴 때는 올드팝으로. 아 올드팝 오르네.
예. 또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같이 노래하시고 즐겨 주시고 마음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무척 감사드립니다. 와우. 네, 우리 수고하신 유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푸른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끝난 뒤에는 또 이렇게 뒤풀이 더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뒤풀이 뭐 어떻게 하는데요? 뒤풀이는 회비가 네. 1인당 10,000원이고요. 여기 이렇게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단체 사진도 같이 한번 찍을게요.